3월 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장관 공간에서 주한 외교단과의 2019년 첫 교류 행사로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강 장관은 주한 아프리카 20개국 대사를 초청하여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다변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 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하여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과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위해 외교부와 한 아프리카 재단이 진행한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지아 간 경제협력협정 서명식이 3월 11일 개최됩니다. 이태오 외교부 2차관은 게나디 아르벨라제 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차관과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뉴스토마토의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에서 왔다는 데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그 대기오염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세먼지 관련 양국이 좀 더 과학적인 태도에 근거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각국이 협조할 수 있다면 이는 물론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바 양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부장님 방미 일정 중에 뭐 어떤 조율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번 그 본부장의 그 방미 계기예요. 그 북미 대화의 좀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그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후속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비건 대표랑 이도훈 본부장님 협의 중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이번 그 한미 북핵 그 수석 대표 협의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요.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이 포착돼서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정부는 그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등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만 네.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 건가요? 그 한미 양국 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이도훈 본부장님하고 비견 대표 협의 후에 그 가나스키 겐지 일본 국장과 한미일 그 업무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실 내용이 없을까요? 주로 하노이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 그 당국끼리 이야기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